번호는 예. 샵 0600. 어쨌거나 헤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예. 헤어지는 거예요. 승희 씨 공약 뭡니까? 공약. 예? 1번, 공약? 2번 중에 뭐 공약 없습니까? 승희 씨는? 다음 화실 라이브 때 멤버들과 함께. 오. 오~ 정말요? 몇 번 나왔을 때? 1, 2번 중에 어떤 게 나왔을 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1분만 네, 투표를 받을 예정이니까 예. 지금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분도 많아요. 30초만 받아요. 네. 자, 자. 아, 이거 무슨 습구문이야, 지금. 투표 시작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투표를 하는 동안 클라라 씨는 네. 뭐 연인이 전화로 네. 이별을 통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요. 당연히 예의로 만나서 통보를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전화로 통보 받는 게 나아요. 그래요? 왜요? 저는. 아니 이왕 어쨌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니까 서로 그렇게 만나서.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절충안이죠. 전화 싫어. 만나는 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가는 거야. 야, 노총 카페에 나와 있어.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 거지. 쓱 지나? 그게 뭐예요? 에이, 사람아! 에이, 사람아! 근데 아니면 전화도 안 되고 예. 만나는 것도 그러면 화상통화로. 화상통화. 아, 화상통화로.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그냥 노총 카페 나와서 숨 열고 슥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 아니, 어? 제가 봤을 때 요 근래 제가 가장 최근에 네. 이별을 해봤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이별은 어쨌든 거지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네, 젠틀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들었던 그래요? 최악의 이별은 제 3자를 통한 이별 통보. 아, 그건 아니다. 너무했다. 아, 정말 아니다. 친구한테 야, 네가 좀 헤어지자, 나 헤어지자고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언제 들었던 그러셨어요, 최악의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은 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이별 통보. 근데 그거는 와, 제가 봤을 땐 그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친구가 그 여성을 좀 마음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간혹 간혹. 네, 간혹. 아, 근데 맞아요. 1번이건 2번이건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새벽에 또 전화를 해요. 술 먹고. 술 먹고. 문자 보내고 괜히 뭐. 제가 여기서 조금 싫어. 황당 공약 제안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여자분께 사과하세요. 응? 그러니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던 그 여자분께 네, 사과를 하시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아니 그게 뭐 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고. 직접 만나서 이별하는 게 더 훨씬 낫다가 많이 나오면은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던 분께 사과를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근데 우리 승희 씨는 전화 연결을 한다고요? 아니지. 그래. 승희 씨는 그럼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내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저도 잘 몰라서. 아,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 했던 건데요. 사실. 어때요, 투표? 자, 승희 씨의 그러면 실시간 질문 투표, 예, 시간 관계상 종료합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이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네.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분께서, 글쎄, 뭐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미혼 남녀들에게는 좀 꽤 예민한 분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네. 오늘 제가 봤을 승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일본 그 어떤 사건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 아이들의 어떤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저는 그 얘기만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 들을만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쉽지 저도요.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 나오신 것만으로도 참 용기가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겁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저렇게 난 적극적으로 대시한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네. 사실 다 있는 얘기거든요. 다들 그렇게 네. 하고 있고 근데 안 아는 척 하잖아요. 못없게. 네. 결국 그러면, 이제 문희준 네. 나이 정도 돼야 이제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때 그러면 늦었어. 그냥 안 궁금하죠. 궁금하지도 않아. 예. 그 나이 되면은 뭐 어디가 아프니 이런 얘기가 궁금하지. 사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럼 의견 한번 볼까요? 네, 승리 씨 SNS 겸 오빠 클라라 씨랑 완전 잘 어울려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얘 누구야? 아 그다음에 오빠 얘기 잘 들었고요. GD 오빠는 어떻게 헤어져요? 뭐 이런 거 있고요. 승리 오빠 이게 정답이네요. 이번엔 오빠 얼굴이 조금 달라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걸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여성분들이 어떤 답을 많이 보내줬을지. 처음에 본인이 이제 준비한 보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네. 전화로 이별 통보하는 게 그래도 낫다. 1번, 예, 직접 만나서 힘들겠지만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번. 2번입니다. 자, 1위가 뭘까요? 보여주세요.